총각입니다. 저 진짜 총각이거든요. 진짜 총각. 신놈이 갑자다. 저기요. 그날 이 이상한 옹산이 아니었더라면 내 운명이 바뀌었을까. 장사 준비 안 하고 뭐야? 많이는 못 팔고 한 2억에 팔았어. 머리야? 꽃지. 얼굴 봤어? 뭐 쟤 이뻐? 동백꽃이 주력인 갭이야? 아, 동백. 남편이 뭐하고 혼자야? 네, 저 미혼이에요. 에, 뭐야, 얘. 제 아들. 꽃집이 아니고, 술집. 꽃집이 아니라대. 동백아! 네. 이 홍산에도 다이애나가 있다니까. 에, 동백아, 여기 씨바 한 병만 더 줘볼래? 세상에. 동백, 동백, 동백. 아주 여기서 살아? 나 노규태 와이프예요. 예? 어, 잘해줘요. 생글생글 친절하게. 그게 동백 씨 일이잖아요. 내놔! 내놔! 뭔데? 술집 잡구나, 마담이나, 어버치나, 매치나지. 뭐라? 이거 아니야, 뭐야? 내가 뭐야? 됐어, 오케이. 사람 마음이라는 게 3초 안에 어버치기가 가능한 거구나. 서점에서 동백이 처음 본 순간 3초 만에 깨달았습니다.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고요.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. 저기 이쪽으로 가세요.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이쁘신 분이 이런 골목을 이렇게 혼자 막 댕기시면은. 동백 씨! 아니, 뭐 도망가요? 진짜 왜 도망갈까요?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걸어요? 혼자 어디를 가시나 신경이 쓰여가지고요. 왜요? 내가 왜 쌈딱이 되는 줄 알긴 알아? 엄마 때문에 나 빼고 세 살 사람은 정말 싫어하니까. 에이, 심판 남이 오는데 내가 막 승질이 납디다. 땅콩 8,000원은 못 줘, 나는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남들은 동백 씨한테 얄짤이 없는데 왜 혼자 그러려니 해요?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 안 좋아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재수가 없대요. 아니, 그 별 개 같은 소리를 뭐하러 듣고 앉았어요? 앞으로 기차역 갈 땐 꼭 저랑 같이 가요. 용식 씨, 진짜 어쩌려고 이래요. 엄마는 아빠는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떻게 이모나 할머니도 없을까? 아니, 나 있잖아, 나. 내가 아빠 할배 상수 다 해주면 되지. 야, 여기다가 어떻게 술 안 먹냐? 네가 최고야, 최고! 아내 예쁘죠? 개새낀 거 나도 아는데 너 다시 보니까 야, 내가 살겠냐?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직업 여성을 노린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너 이거 동백인에서 봤니? 동백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. 앞으로 동백이 건드리면 다 죽어. 동백 씨 이제 혼자 아니고요. 내가 사시사철 불철주야 계속 붙어있을 거니까 대놓고 그냥 좋아한다. 동백 씨가 나 꼬시는 거 아니고요. 내가 동백 씨 꼬시는 거예요. 내가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아, 좋아한다고요. 우린 저거 해요. 서비스예요. 저한테는 왜 이 땅콩을 좋았나 봐요. 참 이게